자, 해치오그는 사실 두더지를 영어로 하면 해치오그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자자 편집. Hey. 엑셀 드래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드래곤. 엑셀 드래곤이 있고 하이퍼 엑셀 드래곤이 있네요. 엑셀 드래곤부터 먼저 할게요. 엑셀 드래곤은 이제 엑셀 레이티드 드래곤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엑셀 드래곤을 줄여서 부르는데 드래곤을 좀더 빨리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여기 NC6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D4 하고 나이트, G6 이렇게 하는 게 엑셀 드래곤입니다. 자, 엑셀 드래곤은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었는데 드래곤과 엑셀 드래곤의 차이는 제가 영상으로 만든 게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어느 영상에 있냐면 이거 있죠, 이거. 영상 보시면 밑에 드래곤과 엑셀 드래곤의 차이. 자, 이렇게 드래곤과 엑셀 드래곤의 차이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이 영상. 엑셀 드래곤은 일종의 마록지 바인드를 허용하지만 유고슬라브 어택은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왜 허용하지 않는지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뽑았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기물의 발전이 좀 빠른 편이에요. 이렇게. 또 기물의 발전도 빠르고 나오는 전개 위치가 비숍은 여기, 나이트는 여기, 나이트는 여기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전개하거든요. 게다가 백이 만약에 쓸데없는 조용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센터 싸움까지 완벽해요. 빵!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좀 쉬운 시실리안 중에 하나죠. 저도 오랫동안 주력으로 많이 썼고 요즘엔 좀잘안 쓰고 있긴 한데 괜찮은 시실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공부하기 쉬워요. 이게 또 함정도 많은 편이고 비물 전개가 쉬운 편, 빠르고 쉬운 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저는 리스펙터블 요 정도로 이제 구분을 지어주고 싶고요. 하이퍼 엑셀 드래곤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죠? 하이퍼 엑셀 드래곤 같은 경우는 E4, C5 여기서 G6 바로 땡기는 거예요. 하이퍼 엑셀 드래곤. 하이퍼 엑셀 드래곤 이걸 바로 땡기는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지죠? 이 비숍 먼저 가기도 해요. 이게 하이퍼 엑셀 드래곤인데 무브 홀더의 차이거든요. 이게 나이트로 들어가는 게 엑셀 드래곤, 그리고 G6로 하는 게 하이퍼 엑셀 드래곤인데 차이는 나이트로 들어가는 엑셀 드래곤은 이 오픈 말고도 로솔리모를 허용하죠. 그런데 G6 같은 경우는 로솔리모라는 이 라인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걸 허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D4를 하면서 퀸텍스 D4 라인을 허용해요. 이렇게 하는 라인도 허용하죠. 그래서 G6가 괜찮냐, 나이T6가 더 괜찮냐 이런 움직임을 볼수 있는데요. 둘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릭 쪽은 아니고 리스펙터블 쪽으로 둘다 넣고 싶어요. 엑셀 드래곤과 하이퍼 엑셀 드래곤은 둘다 중간 정도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드래곤 도프 보겠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드래곤 도프 드래곤과 나이도프를 섞는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주문 이름 같지 않아요? 드래곤 도프. 자, 보겠습니다. E4, C5, 나이트, D6, D4 하고 나서 이렇게 드래곤을 해요. 그럼 유고슬라브 어택을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A6 치는 게 드래곤 도프입니다. 캐슬링을 좀 딜레이 하는 경우가 많고 B5를 빨리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 B5 그런 거 많이 하죠. 이게 이제 드래곤 도프인데요. 요렇게. 이거 실제로 많이 하죠. MBD7,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의 드래곤이나 기존의 나이도프 이론을 좀 피하는 그런 건데,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약간 이론을 피하려는 움직임? 유연성은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강제 수순에서 멀어지고, 유연성은 높은 편이라고 보는데, 저는 좀 움직임이 느리지 않나? 제 생각엔 좀 느린 형태인 것 같거든요. 이걸 너, 이 A6, B5가 그렇게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기존의 드래곤 움직임, 막 나이트 이렇게 가고, 룩 이렇게 빨리 가서 하는 이것보다 더 괜찮나 해서, 글쎄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도, 포지션의 오프닝 통계나 평가가 나쁜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래곤 도프는 리스펙터블 쪽으로 넣고 싶네요. 저는 타이만 오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이만 오프는 뭐냐? E4, C5,
E6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나이트라는 게 타이만 오프예요. 시실리안 타이만 오프. 이제 마크 타이만 오프라는 전설적인 유명한 소련 플레이어가 있죠. 이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타이만 오프도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타이만 오프는 전개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다른 시실리아 비해서도 더 빠른 편이에요. 또 저 이론이 좀 있긴 있어요. 약간 중간형이에요. 이론이 적당히 있고 적당히 있으면서 강제 수순도 적당히 있는데 이론의 완성도도 적당히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론의 완성도가 아주 낮거나 아주 높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완성도가 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는 타이만 오프를 네, 두 번째 계열로 넣겠습니다. 두 번째 계열로 리스펙터블보단 높여야 될 것 같아요. 포나잇이나 엑셀 드래곤보단 높게 봅니다. 네, 적당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름이 해괴망측한 이름, 제가 잘 모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건 뭐야? 크베이니스 이거 지금 뭔지 모르겠거든요. 무슨 시실리안인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아, 퀸 B6를 엄청 빠르게 나이트도 안 빼고. 아, 오케이. 자, 이거네요. 크베니스 시실리아는 여기서 E6 한 다음에 와, 여기서 바로 퀸 B6 하는 거다. 와, 있네. 크베니스 바리에이션. 잠깐. 있네. 나 잘 몰랐던 시실리안이거든요. 근데 승률 통계적으로는 MB3가 그렇게 승률이 안 좋네요. 100이 통계적으로 마스터 레벨에서 제일 많이 두는 MB3가 그렇게 통계가 안 좋네. 요 계열은 아까 제가 봤던 고디바 요 계열랑 같은 계열이거든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아까 고디바라고 했던 계열은 나이트 먼저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한 계열이었는데 요거나 지금 이거나 근본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죠. 약간 옵션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예를 들면 나이트를 늦게 뺀다 그럼 얘를 좀 다르게 쓸 수 있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선상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릭성이 높은 오프닝이라고 봐요. 점점 뭐가 뭔지 모르겠는 오프닝이 나오거든요. 얘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이 왼쪽 아래. 아, 비숍 D7 시실리안. 오케이. 콩글리시오는 쿠프리칙이거든요. 콩글리시오로 해보겠습니다. 쿠프리칙 바리에이션 가볼게요. 이거는 비숍 D7 하는 라인이에요. 이게 이름만 잘못 몰랐지 뭔진 압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숍 D7 하는 거죠. 여기 나오네. 코프리칙 바리에이션. 근데 이 비숍 D7 라인이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 많이 두진 않는데 일종의 결국 약간 서프라이즈 트릭성 다른 시실리안으로 대부분 전환돼요. 이게 그리고 기다리는 전개수예요. 이게 보면 그 G6 할지 피앙케토를 할지 뭐 E6 할지 GX 할지 E5 할지 나이트 여기 뺄지 나이트 여기 뺄지 이거 다 안 보여주고 비숍의 움직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를 얘를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트릭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쿠프리칙은 트릭성이 높은 오프닝. 이거 뭐야? 카탈림 오프. 카탈림 오프 들어갈게요. 아, B6 시실리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탈림 오프는 이거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시실리안이거든요. 여기서 B6야. 카탈림 오프. 와, 이름 제대로 확실하게 있네. 카탈림 오프. B6. 이건 아무래도 먹고 나서 비숍 먼저 땡기는 거겠죠. 그렇죠. 아이디어는 확실하게 있어요. 마스터 레벨에서 한 이 정도 두네요. 한 400경기 정도 두네요. 전개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거 결국에 또 트랜스포즈 오프닝이네. 서프라이즈 트릭성이 있다 라고 보이고 칸이라든가 타이만 오프 쉐베닝겐 이쪽 계열로 전환 오프닝 전환되는 형태라고 보이네요. 나쁘진 않네요. 확보될 만한 요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온라인 체스에서 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카탈림 오프는 제가 볼 때는 트릭성이 높은 오프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트릭성이 있는데 약간 리스펙터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모양새가 보니까 디포 치고 난 모양새에서 결국에는 이 칸 계열로 많이 빠지는 것 같거든요. 다른 오프닝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트릭성으로 넘어갈게요. 칼라시니코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스베시니코프의 약간 엑셀 버전이에요. 더 빠른 버전. 그게 무슨 얘기냐?
칼라시니코프는 원래 스베시니코프는 여기서 나이트를 갔다가 이쪽 나이트 갔다가 이거 보고 나서 이게 스베시니코프인데 여기서 그렇게 안 하고 이 나이트 안 가고 그냥 바로 입합을 하는 걸 칼라시니코프라고 해요. 칼라시니코프는 이게 결국 또 이제 일로 가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 100이 NC3를 안 했으니까 100이 1 할 때 C4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D6를 하면 이게 ND6 예방하려고 D6를 하면 100이 이 NC3를 안 한 걸로 C4를 할 수 있다는 옵션이 있어요. 칼라시니코프는. 근데 흑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베시니코프에 비해서는 흑 백 둘 다 서로 이제 추가 옵션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NF6를 늦게 하니까 이렇게 NF6 했을 때 핀 걸리는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이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 비숍 E7이나 비숍 E6 또는 F5 이런 행동으로 계속 이 나이트를 딜레이 하면서 늦추면서 할 수 있는 게 칼라시니코프인데 대신에 백도 NC3 대신에 C4를 할 수 있다던가 다른 옵션이 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베시니코프에 비해서는 좋은가 나쁜가 괜찮은 편이고요. 스베시니코프에 비해서 이론이 적고 강제 수순도 적고. 그러면 칼라시니코프는 제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리스펙터블 이상인데 이게 챔피언? 아니다, 리스펙터블. 아 여기 넣어야 되나? 위에 넣어야 되나? 요거 좀 고민이거든요. 약간은 난 사실 중간에 넣고 싶은데 아 이거 어디 넣어야 되지? 요 정도로 넣겠습니다. 조금 고민이에요. 아 이거 사실 둘 다 괜찮거든요. 이게 리스펙터블 너무 평가를 낮게 주나? 그렇다고 챔피언 얘네들이랑 같은 급으로 넣어줘야 되나가, 나는 이 다섯 개를 같은 급으로 넣어주고 싶은데 이거 칼라시니코프를 넣는 게 되나? 이게 좀 고민이긴 해요. 근데 이게 칼라시니코프가 저는 괜찮은 오프닝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정감 있고 괜찮아요. 인기가 적은 거에 비해서 괜찮아요. 경기가 많은 게 오케이, 리스펙터블로 갈게요. 요걸로 최종 결정. 자, 그 다음에 파울슨 바스맨. 파울슨 바스맨이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거는 E6 플러스 비숍 C5 하는 라인이에요. 네 요거 괜찮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E4 C5 나이트 E6 한 다음에 밀고 나서 여기서 비숍 C5 하는 계열이죠. 이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빠지면서 결국 이 비숍 어디로 빠지냐인데 요렇게 이것도 이 나이트가 1로 가는 거 말고 Any7 하는 라인이 많이 쓰여요. 궁극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자 뭔가 이렇게 할게요. 캐슬링 같은 걸 하고 나서 흙이 나중에 좀만 한두 턴 더 하고 이게 F5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Any7 한 이유거든요. 이게 이 라인에서 자주 나와요. 제가 책을 이건 보긴 봤거든요. 이게 파울슨 바리에이션 책 중에 레이지 시실리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이게 왜 레이지? 게으른 시실리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론이 적고 대충 해서 대충 해도 되는 그런 시실리안이다. 괜찮은데 많이 쓰이진 않고 아이디어가 좀 독특하죠. 그래도 이론적인 완성도가 높진 않아서 저는 이거를 트릭성에 놓고 싶네요. 요 정도에. 근데 좀 쉬운 시실리안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면 이게 비숍을 같이 지키기가 좀 부담이 크거든요. 이게 MB3가 훨씬 좋아요. 이게 부담이 크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할 때 퀸 B6로 이렇게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같이 공격을 하는 건데 얘가 나이트를 이렇게 가기에는 말이 안 되죠. 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게임이 뭔가 좀 이상해져요. 뭔가. 그래서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대처가 어려워요. 그렇긴 한데 마스터 레벨로 올라갈수록 대처가 쉽죠. 자, 해치오그 들어갑니다. 자, 해치오그는 사실 두더지를 영어로 하면 해치오그라고 하거든요. 어? 자자자 편집. 자, 고슴도치의 영어 이름이,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슴도치의 영어 이름이 해치오그라고 합니다. 아, 왜 두더지라고 했지? 이게 전개 방식이 뭐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약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이트까지 이렇게 갈까요? 자 이겁니다. 지금 흑이 한 행동이 해치오그 전개 방식, 그냥 해치오그를 한 거예요. 요렇게 폰 움직임이 잡혀야 되고 비숍 E7과 비숍 B7
요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잡히는 건데요. 이게 검색을 해보시면 룩 전개 위치까지 잘 적어놨거든요. 시실렌 해치오그라고 검색하시면 위키피디아가 나올 거예요. 요거라고 설명해놨죠. 이 보시면 흑이 이렇게 전개하는 방식을 해치오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약간 포지션이 약간 웅크려 있죠. 3랭크 안에 웅크려 있는 건데 갑자기 폭발합니다. 갑자기 D5, 갑자기 B5 이렇게 폭발을 해요. 특히 이게 백이 영역 이점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더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그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백이 그 확장에 맞춰서 갑자기 전술적으로 D5나 B5 이걸 해버려요. 아 그렇죠. 아까 그 E6, B6 시스템 바리에이션 쪽이랑 비슷하다기보다는 트랜스포즈가 돼요. 서로 오프닝 전환이 되죠. 이 라인은 굉장히 좋은 라인 중에 하나예요. 아마추어들은 잘 몰라요. 이게 잘 모르는 라인인데 마스터드 레벨에서는 굉장히 파퓰러한 라인이고요. 제가 기억 잘 알기로는 이제 카스파로프가 주력으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리스펙터블보다 높여야 될 것 같아서 챔피언 계열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최종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김창훈의 생각이에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선입견을 안 가지는 것도 좋아요. 김창훈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켈리가 가장 안 좋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오켈리를 너무 낮게 봤나? 얘를 너무 낮게 봤나? 저는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할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마무리할까? 오켈리 잠깐만 이거 바꿀 기세가 있나? 이준혁도 모른다. 나도 이거 처음 이거 봤던 건데 이 영상 뒤로 돌려서 한번 보세요. 근데 핀 바리에이션 좀 별로일까? 이게 승률이 안 받쳐주거든요. 이게 핀 바리에이션이 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계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핀 바리에이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밀고 나서 퀸집 하는 계열이 이게 너무 승률이 좋아서 옆에 보세요. 100의 승률이 50%잖아. 아 그러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핀을 좀 낮게 보긴 하는데 트래쉬로 넣어야 되나 트리거로 넣어야 되나 트래쉬로 한번 넣을게요. 트래쉬 외롭지 않게 하고 그리바스도 생각보다 쓰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그리바스 시실리안 이상훈 선생님이 옛날에 많이 썼어요. 저랑 국제대 같이 나갈 때도 그 그리바스 시실리안 이거거든요. 아까 다 비슷한 계열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퀸비식스 하는 거예요. 그리바스가 훨씬 더 괜찮다. 이게 고디바 또는 그리바스. 이 그리바스의 또 다른 이름이 고디바인데 이게 오히려 흙이 더 많이 이겨 이 라인은. 그러면 고디바 계열은 위에 넣고 이거 오히려 리스펙터블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디바를? 이게 승률이나 이게 더 괜찮은데? 이봐 승률 흙이 더 많이 이겨. 리스펙터블 쪽으로 높이겠습니다. 이게 승률적인 거나 이게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부터는 이 중에서 아마추어 레벨에 추천하는 시실리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